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신동보 해군 예비 해군 중장님 오셨습니다. 제동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아침에 마침 그 미국 대사가 민화협 거기 가서 강연 준비하다가 그냥 바로 강연도 못 하고 비습을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 백주 대낮에 아침이지만은 예. 뭐 낮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 미국 대사를 왔다가 접근해서 예. 넘어뜨려 가지고 또 그것도 넘어뜨렸죠. 칼을 그냥 난자한 거 아니에요. 예예. 그거는 사실은 그 참 하늘이 도운 건데 예. 그 완전 살인이에요, 살인. 예, 엄청난 그 파도가 가져왔죠. 파도 효과.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네. 미국 동맹국 예. 주재 대사를 예.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청와대 이걸 국가 중심부에서 예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아, 예. 그리고 또 가해자도 저, 과거에 일본 대사를 갖다 또 그렇게 가해, 그 테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그러니까 예. 5년 전에 네. 일본 대사를 향해서, 예. 뭐, 백돌. 시멘트, 예. 백돌 예. 던지는데, 그걸 정통으로 맞으면 또 즉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전력자가 형을 살지 않고, 예. 집행유예로 풀려나가서, 예. 5년 후에 또 동맹국 예. 대사를 향해서 예. 테러를 했는데, 예. 도대체 그 주최한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네, 네. 그런 사람을에 대한 아무런 네. 어? 경호 문제라든가 이런 거 클리어하지 않고 네. 한마디로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거거든요. 네, 네. 그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네. 또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한심한 게 민화협 그 공동 의장 예, 상임의장이라고 예. 있습니까? 네, 네. 공사대 의원 예, 예. 늘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요. 아, 그렇습니까? 나를 그 아니, 그걸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민화의 그 상임 의장을 역대 대통령들이 쭉 임명을 아, 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홍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 대선 때 예, 예. 선거 대책 본부장 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 예. 그만큼 핵심 인사가 예. 그런 단체의 공동 의장을 맡아가지고 한 행사에 예. 가장 중요한 동맹국 대사가 예. 무자비한 테러를 당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도대체 뭐 뭡니까? 예. 그리고 국제 정세도 지금 한창 테러에 대해서 좀 민감한 텐데 나라가 저기 좀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예. 조금만 네.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예. 거는 예. 특히 박근혜 정부가요. 예. 의사결정이 네. 굉장히 답답해요. 예. 원래 이게 리더십 핵심은 네. 결심 우세입니다. 결심. Decision superiority. 아, 결심이. 예. 뭐, 결심 우세가 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 그 전쟁 이야기 할 때 네. 정보 우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정보 우세. Information superiority. 네. 네. 정보 우세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네. 이거는 그 정설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많이 아는 네. 군이 네. 주도하는 겁니다. 네. 국가 리더십도 마찬가지. 네. 그 다음에 전쟁에도 마찬가지. 네. 최고 지휘관이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예, 예. 누가 빨리 내리느냐. 아. 그것이 전쟁을 승패를 결정짓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국가 통치, 국가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적절한 그 시적절한 그 지휘 결심을 예.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예. 항상 늦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예. 세월호 때 그게 많이 드러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세월호 때. 네. 지금 왜 세월호가 좀 말이 약간 셌습니다만은 네. 인양을 지금 또 해야 된다고 막 예. 대모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 그거 저는 좀... 세월호 침몰 다음 날부터 방송에 약 한 60분 나갔어요. 예, 예. 그...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떨어졌습니다. 예. 바로 다음 날 제가 예. MBN부터 세계 방송에 출연해서 처음 말이 그랬어요. 예. 빨리 저 지금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걸 저 현장에 이미 다행히 크레인이 채찍이 예. 있었거든요. 예. 크레인을 이용해서 지금 더 가라앉지 않게 네. 잡아줘야라. 네. 그래야 구조를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네. 나중에 인양 문제가 나도 훨씬 쉽다. 네. 그래서 잡아난 상태에서 육지 쪽으로 천천히 네. 그 여러 조르고 세고 하니까 인양하고 예인하는 데 네. 상당히 네. 위험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천천히 네. 육지로 붙이면 하루 만에 다 붙인다. 아, 네. 그러면은 완전 침몰이 안 된 상태에서 배가 선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구조하기도 훨씬 용이하고 예. 나중에 인양 문제 반드시 나온다. 예.
인양도 그냥 되는 거다. 아, 그런 그렇게 아, 주장을 했는데 네. 아. 한 사람도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네. 뭐 청와대도 그러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정부가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이슈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요거를 자 돌아가서 예. 그러니까 그 결심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 늦는 거예요. 예. 항상 뒷부분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리포트 대사입니까? 네, 예, 리포트 대사. 이거요. 지금 중동이 리포트. 중요합니까? 미국이 중요합니까? 어, 미국이 중요하죠. 예? 나는. 미국이 중요하죠. 예. 그리고 중동에 일정 남은 거는 지금 저 내일부터 그 주말로 들어갑니다.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정이 많이 소화되는 걸로 보이고 예. 중단하고 대통령이 키우고 가야 됩니다. 예, 예. 이거는 아주 중단 상황이에요. 거기서 뭐 전화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대발 방지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것이지만은 네, 네. 대통령이 빨리 기국을 해가지고 네, 이 문제를 네. 대국민 성명을 네. 발표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첫째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면은 예. 개인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배후 세력을 제가 보는 거예요. 예, 예. 바로 지금 북한이죠. 동작은 오자. 근데 아까 경찰도 그렇고 말이죠. 아직 배후에 대해서는 말이죠. 밝힐 의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예. 북한이 지금 키로 예. 리졸브 한미연합훈련, 예. 그다음 독수리 이제 70기동훈련 하는데 예. 오늘로 일부 연습이 끝났다면서요. 예, 예. 그 전부터 북한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예, 그렇죠. 북침 뭐 핵전쟁 연습이다 예. 해가지고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 예. 김기정이라는 사람이 예. 오늘 대란 네. 뭐 그 자기의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쟁 훈련이라고. 예, 예. 그 전쟁 훈련 하지 마라. 예. 그걸 달성하면서 체렸다. 예, 미국 그것도, 대사를. 그것도. 이렇게 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두 예. 주장이.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런 주장을 펼친 예. 반국가 이적 세력이 엄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지금도 엄전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북한 주장. 네. 그 대한민국 내에 기생하고 예. 있는 예. 이적 반국가 세력을 자기가 대변한 거예요. 또 그런 시위에 가서 이 사람이 또 발언을 한 전력이 있어요. 장황한 선동 연설을 했어요. 또 가족이 그랬다면서요. 예. 예. 예? 가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이 양반이 외국인 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 알아주지를 않는다. 아하. 이랬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그런 것을 자기가 이번에 좀 부각을 시켜서 자기가 한번 치려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대변해서. 분신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집회 때 그 분신한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저기 한국 프레스센터에 열리는 애국, 우리 저 안보강연 이런 데 와가지고 다 앉아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그 넉나간 사람들이 자꾸 그 TV에 출연해가지고 아무리 초기지만은, 아, 그 뭐 개인방 단독 범행인지 모른다 그러고, 그런 처음부터 헛소리 하는 거는 천안함 폭침 때 또 그냥 예단하지 말라는 그 이명박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건 우리 쪽 논리를 확 그냥. 내가 이제 오늘 테레비 TV 좀 여러 가지 평론가들 이야기 뭐 네. 대부분 거기 대해서 아우 제가 듣는 거 네. 그건 없는데 네. 뭐 당연히 해야 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하시는데 일부 보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왜 저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무슨 검찰에서 구속영장 뭐 청구를 검토 중이다. 무슨 검토? 현행범이잖아요. 어, 현행범이죠. 현행범이 체포됐는데 무슨 구속영장을 청구를 그리고 그 청구를 검토하는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예. 이 나라가 지금 중추가 완전히 그냥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테러범을 현장에서 저 덮쳐 가지고 예. 하는데 그 말을 다 하도록 그 왜 방송합니까? 그걸? 그리고 또 나중에 리플레이 하면서 네? 더 자세히 말해 줍니다. 처음에 그 현장에서 잡았으면 그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니까 이게 언론이 있는 건 이 나라가 그냥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아주 허물어진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하여튼 언론이 중심을 네. 잡아야 되는데 네. 솔직히 저 종편이나 YTN 저 네. 연합뉴스 이런 데는 좀 많이 그 보도를 하던데 네. 지상파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예. 국영, 예, 예. KBS, MBC, SBS, SBS. 예. 방 끄세요? 아, 다 납니까? 예. 그거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예, 예. 내가 저 방송 못 봤어요. 예.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CNN을 보니까 CNN에 이제 미국에 뭐 안보 전문가 이런 사람 나왔는데 뭐라는 게 한국은 엄정한 그 덮치하라는 그 말이 아,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게
한국의 이 엉망진창인 이 법치 안보 현실을 갖다 영어로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외로. 그냥 이 정부가 굴러가고 뭐 와가지고 뭐 방문하고 이러니까 몰랐는데 요번에 그 지금 이걸 지금 아무도 그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예예. 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자 자기 그 대통령 최측근을 예. 대한민국 그 여러 가지 안보 상황 감안해서 또 미국 국익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대사로 파견을 했는데요. 최고 실세 예. 했는데 저를 당했다 이거예요. 예. 자 당을 보니까. 왜 갔느냐? 이거 여러 가지 경위 파악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미나앱이라는 행사에 갔다. 예. 그 미나앱이 뭐냐? 이거 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나앱이라는 이거 그래도 대한민국에 무슨 시민단체가 그래 많고 뭐 반국가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예. 또 뭐 헌법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예. 이집 단체로 판결이 난 단체도 있고 하는데 예. 법적으로 그 해산이 또 안 되고 뭐 이런 예. 이야기 다 놓을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런 나라가 또 있을 수 있나? 이거 예. 아마 미국의 법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그것도 남, 우리가 코앞에 예. 적과 대치하고 있는, 그, 어? 예. 그것도 핵으로 무장한, 핵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예. 어? 지금도 그리고 무사히... 매번 그 북한의 군사 도발에 예. 어? 그 피해를 보는 나라가, 예. 그 국내에 예. 그 적의 정책이나 노선을 동조하는, 예. 옹호하는, 예. 단체가 그렇게 공공연히 활동을 할 수 있다. 예. 이제는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그거. 아, 예. 미국은. 네. 근데 그게 있다, 이거야. 그리고 예. 그런 단체가 주최하는 예. 행사에, 예. 그런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는 아니지만, 미나임이라는 아, 예. 그런 단체까지, 예. 테러를 방조했다, 이거야. 예. 아니, 어떻게, 뭐라고, 그 테러의 장을 깔아준 거예요. 예. 미나임이라는 단체가. 예.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예. 보기에는요. 우리 정부가 차제에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 좋은 게인데 제가 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저 담화를 발표하라고 내가 강력히 저 예. 건의 드리는 예. 것은 예, 예. 차제 이 차제에 예. 그 반국가적인 이적 세력을요 예. 척결하지 않으면요 예. 대한민국이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자유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일에 뭐 통일 기반 구축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노래처럼. 예. 통일 기반 구축을 북한에다가 인프라를 깔고 말이죠. 네. 민족 공기기술을 회복하고 이런 게 기본이 아니고 그 성결이 예. 국내에 예. 국내에 반통일 세력 소위 예. 그게 반자유통일 세력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적화통일 세력. 그들이 부르짖는 통일은 적화통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에 명시된 예. 어? 자유통일. 자유통일을 예. 방해하는 그게 예. 반자유통일 세력을 예. 차제에 네. 다 정리해야 됩니다. 네. 대충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 네. 대국민 성명 발표를 해요. 예. 해가지고 테러 배후 세력 끝까지 이적 세력 예. 다 발문시하를 하겠다. 두 번째는 예. 반국가 단체에 네. 대한 정부 지원을 예. 완전히 전면 중단한다. 예. 예. 그리고 이거 이거 미나야 그 돈이 없으면 예. 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 보험금 뭐 하는 사람 그렇죠. 있겠지만 반대를 꼽고 국가에 수없이 대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오늘 대란 김기정이랑 그 양반이 무슨 또 뭐 대표로 한다면서요? 예.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면서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 그 다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야? 수사해야죠 이제는. 예? 서울시 예. 시장이 뭐 하는 놈이야 그거?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어? 수사해야 됩니다. 예.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 테러를 조장하고 예. 옹호했잖아요 북한이. 예. 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 김정은 집단의 네. 도발 분쇄, 예. 그 다음에 핵무장 해제를 예, 예, 예. 위해서 총력을 갱조하겠다. 예. 이 세 가지는 포함해서 발표했는데, 이게. 예. 대통령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고 국민들이 다 이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국민이 대부분 이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앞으로? 예. 그러면 그 테란 그 사람 처벌하고 예. 그 처벌하고 유감 표명하고 예. 뭐 쾌유를 기원한다 해도 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한미 동맹의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원칙적인 얘기가 안 된다. 예. 이거 완전히 뿌리를 그솔 올라가서 그 차제 이걸 싹 정리를 해야 돼. 대통령도 차제 지금까지 같이 그렇게 이지고잉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그 차제. 아, 그러니까 이분 뒤에 예.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네. 대한민국 대청소. 예. 대청소를 해서 예. 북한에 대한 네. 전열을 네. 재정비한다. 네네. 그 찬소를. 대북 전열을. 그리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과
동맹을 더 강화한다. 네. 네. 정말로 위기는 찬스라더만 마지막 찬스 왔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이거 안 하면 그냥 빨리 뭐, 대통령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예. 보기 적과 투 바로 중동에 지금 계세요. 아, 그래 말해요. 지금 예, 뭐 전용기 있겠다 빨리 지금 줘야 오니까 예, 오면서 이동하면서 보니까 이제 국가 안보회의가 소집됐다. 예, 이제 국가 안보회 참여. 예. 지금 저 몇 시간 만에 소집됐다. 예, 예. 거의 저 어? 예. 그리고 그 저 테러리스트의 말을 갖다가 딱 그냥 내보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명당한 나라예요. 넋이 나갔어요. 국가지도 넋이 나갔어요. 오늘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신동보 해군 예비 해군 제동 해군 제동님 감사합니다.